오이를 살짝 이렇게 좀 깎아서 모양새 만들어주면 더 이쁘겠지. 이것이 물론 오이를 가지고 해도 되고 체리도마토로 해도 되지.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속을 파내는데 직장에서는 이제 이걸 파내는 틀이 있어요. 그걸로 해도 되고 저같이 이런 작은 칼로 해도 되고. 이 칼은 제가 참고로 수박 카빙 할 때 쓰는 칼인데 이런 거는데 아주 좋아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골고루 채소를 좀 섞어서 이거를 넣어줘야 되지. 오이 속에다 간단하게 오이 속에 채우는 거네. 채워서 여기 이제 밑에가 나오면 좀 잘라줘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줘야지. 자세히 보십시오. 자, 이 지금부터 투나 타르타르를 만들 건데 일단 케이프를 좀 다져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올리브. 가져서 넣으시고, 그 다음에 아까 양파 찹했던 거, 마늘 찹했던 거 조금만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참치를 닦아서 물질을 완전히 제거했던 것입니다. 이거를 약 0.5cm 정도 사각으로 잘라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사각으로 썰어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 후추가 들어가야 되겠지? 네. 소금 후추 하시고 배고추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좀 핫소스를 조금만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레몬주스 보이시죠? 자, 어차피 이제 참치를 이렇게 묻혔으면 맛있게 묻히고 나서 이거를 담는 방법을 지금 이제 교육해야 되는 건데, 기왕이면 멋있게 담아야 되니까 요거를 수저 두 개 이용해서, 원래 이제 캔내에 수저형이 있거든. 조금 뿜뿍 들어간 거. 지금은 요 그냥 일반 수저로도 돼요. 이게 좀 어려워. 보이시나요? 땡기는 거? 방법을. 수저로 한쪽으로 끌고, 한쪽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고. 이 모양이 잡는 모양을 보여? 네. 이렇게 세게 딱 맞고.
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부케 가르니를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베니가 오일을 살살 뿌려주고 주위에